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실전사주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사주분석 주인공은 36살 된 남성입니다. 이분이 현재 열심히 살고 있는 분인데요. 여러가지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살아온 가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명언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멜리아 에어하트라는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거나 할 일을 하지 말고 다른 이들이 할 수 없고 하지 않을 일들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주인공이 새겨들을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분은 비행사인데요. 여성 최초로 대서양 횡단에 성공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할 수 없는 일을 여성이 하셨으니까 대단한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남이 하지 않는 일, 최초의 일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일보다는 내가 잘 찾아봐갖고 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는 거, 이것도 상당히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의 지인 동생 사주 분석 부탁드립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경제적 문제로 부모님과 떨어져 타지 생활을 21살까지 했고요. 20대 초반에 대리운전부터 이것저것 안 해본 것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25살쯤 부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공익근무요원을 하면서 아프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밤낮으로 어머니를 도와 주류도매상을 운영했습니다. 26살에 결혼을 하고 부모님께 도움받을 형편이 안 돼서 당시 부인이 가진 1,000만 원을 가지고 월세로 시작했어요. 맞벌이로 살다가 30대가 되어 남대문의 현금 서비스로 500만 원을 받게 되어 사업을 시작해서 나름 2-3년 만에 자리도 잡았습니다. 8살 터울에 두 아들을 두고 전셋집도 구했습니다. 지금은 액세서리 자파 도소매업과 기업 컨설팅 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늘 분주하고 성실히 사는 스타일의 긍정적인 성격입니다. 그런데 최근 큰 돈을 잃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 이후로 충격이 꽤 컸는지 자신감도 떨어지고 당뇨 증상까지 왔다고 합니다. 다시 힘들었던 시절로 돌아간 듯 이리저리 뛰고 있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사는 이 동생, 앞으로의 사업운과 재물은, 특히 건강운이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올해 36살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유대운에 있고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신유년 신축월 경자일 무인시로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은 없고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넷, 수기운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개글을 읽어보셨지만 이분이 상당히 열심히 살고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운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운도 별로 안 좋고요.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그 30 이후에 이제 적은 돈으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해갖고 아파트도 사고 그러면서 자리를 잡았는데 최근 몇 년간 일이 큰 돈을 잃었고 그러면서 예전에 어려운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6살밖에 안 되셨는데 이분이 일찍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아들도 두 명 낳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서 보더라도 사람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큰 돈을 잃으면서 건강도 악화됐고 그러면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사주가요. 일단은 금기운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죠. 금기운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고요. 그리고 사유축 반합으로 금기운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면서 화기운이 없어요. 화기운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직장운을 나타내는데
이 화기운을 보니까 지장 간의 병화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34세 되기 전까지 최근까지 대운에서도 화기운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관성운이 약하니까 직장운이 좀 약한 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업에 뛰어들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남대문에서 사업을 장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사주의 구성을 봤을 때 겁재가 많잖아요. 이렇게 비견 겁재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장사에는 잘 안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에는 안 맞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겁재라는 이 한자를 보시면은요, 이 겁이라는 게 제거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성운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이 겁재라는 것이 좋은 영향을 그 발휘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지금 비견겁재가 너무 많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 비겁 혼잡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개의 금기운이 모두 겁재의 역할을 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딱 봤을 때 그 재물적으로 유리한 사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식신상간운이 하나 있고요, 재성운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비견겁재에 비해서 이 식상운, 이 재성운이 작잖아요. 그래서 밑에 이 식신상간운이 하나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만은 재물취득에 있어서 그렇게 유리한 사주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이 사주가 흘러가는 대운이 기가 막히게 흐른다, 그럴 경우에는 다르죠. 그럴 경우에는 그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흘러가는 대운이요, 그렇게 좋은 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주는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강한 신강한 사주라고 볼 수 있고, 토기운과 금기운이 기신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운도 별로 안 좋았다고 봐야죠. 이 천간에 보시면은요, 그 경금, 기토, 무토 이런 식으로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계속 들어오다가 34살서부터는 또 지지의 금기운하고 토기운이 계속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24살 무술대운이 이제 그 위아래로 토기운만 들어왔고요. 그리고 다른 대운은 수기운, 화기운 이런 것과 같이 섞여서 들어오니까 최악의 운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대운 자체가 용신대운으로 확실하게 흐른다, 이런 운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주도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닌데 흘러가는 대운도 썩 좋은 대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상당히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전하셨다고 봐야 돼요. 이분의 운의 흐름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전을 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고생고생하면서 그 아이들도 잘 키우고 그리고 그 자리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이분이 경자일주잖아요. 이렇게 경금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신금이 들어왔을 때, 특히 이분은 신강한 사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금이 들어왔을 때 그다지 좋은 역할을 못하고, 그리고 지금 이 겁재운이 월간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아버지 운이 별로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월간이 아버지 궁인데 아버지 궁이 충을 받거나 이렇게 겁재로 자리를 잡고 있을 때 별로 안 좋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어머니 운이 지금 월지 포함해서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인성운이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너무 강하면서 여기서 또 기신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를 봤을 때 그 아버지 궁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어머니 궁도 지금 기신운으로 작용을 하고, 이러니까 부모궁이 별로 안 좋은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그런데 지지의 구성을 봤을 때에는 도화살도 있고 그 화개살도 있고 역마살도 있고 여러 가지 성향을 골고루 갖춘 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이분의 운의 흐름을 볼 때에는 이 대운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14살서부터 23살까지 기해대운, 이 기해대운이 이분에게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운이었다고 보는데, 이분이 고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수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해자축으로 수기운이 형성이 되잖아요. 수기운이 강하게 형성이 돼요. 여기에서 용신운은 수기운이라고 봐야죠.
수기운하고 목기운, 그리고 화기운이 용신의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14살서부터 23살까지 이것이 그 확실한 용신운으로 작용을 한다고 보는데, 물론 기의 대운에서 위에 있는 토기운이 수기운을 제어하기는 합니다만은, 그 삼합이 되면서, 방합이 되면서 이렇게 수기운이 강해지면, 그 용신운이 강해지니까 좋은 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이분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운이 안 좋으니까 대운이 그 좋은 역할을 하는데도 이 어린 시절을 그다지 좋게 보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24살서부터 33살까지 무술대운 같은 경우는 기신인 토기운이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식신상간운을 제어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24살서부터 33살까지도 좋은 운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분이 고생고생하다가 한 30살쯤부터 몇 년간 그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했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대운이 안 좋아도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은 지금 을미년 병신년도 별로 안 좋았고, 33세 갑오년 같은 경우는 천간지지가 다 깨지는 해였죠. 그러니까 33세 갑오년서부터 34세 을미년, 35세 병신년, 이런 식으로 정유대운이 내 접어들면서 그 운이 안 좋았다, 돈을 많이 잃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유대운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화기운이 용신운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정화가 경금을 녹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금 일간 입장에서는 정화가 들어왔을 때 그다지 좋은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는 기신인 금기운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의 운의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올해가 1년운으로 봤을 때 정유년, 내년이 무술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38세 기해년서부터는 괜찮다고 봐야죠. 올해하고 내년은 운이 별로고, 2019년이 괜찮고요. 그리고 2020년 경자년, 일주하고 똑같죠. 40세 신축년, 겁재운이 들어오죠. 그리고 41세, 42세 모두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운의 흐름은요, 그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뭐 좋은 운이 막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은 좀 드물고, 그 한 1, 2년 정도 좋은 운이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운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그 굴곡이 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요. 제가 이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의 명언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현금 서비스 받고 뭐 500만 원 현금 서비스 받고 이런 걸로 이렇게 장사를 해갖고 몇 년 만에 아파트도 사고 그랬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그 사업에 어느 정도 그 성공을 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 맛을 알았기 때문에 일반 직장 생활을 하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직장 생활은 좀 힘들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짧은 기간에 장사를 해갖고 그 많은 돈을 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직장 다니면서 한 달에 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받는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 입장에서는 또 돈을 날렸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장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들이 요즘 경기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남들이 다 하는 그런 걸 하는 것보다는 좀 새로운 아이템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일, 이런 일을 찾아서 한다면, 이분이 원래 좀 근면한 분이고 마인드도 좋은 분이기 때문에 금방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사주가 막 아주 그 최악의 사주, 그러니까 막 천간지지 다 깨지고 삼형살 막 두 개씩 있고 막 이런 아주 안 좋은 사주가 아닌 이상은, 이분 사주도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굴곡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사주고,
그리고 큰 돈을 잃었다는 얘기는 자기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큰 돈을 투자했으니까 그만큼 또 날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좀 굴곡이 있다는 거. 일련운도 그렇고 대운도 그렇고 굴곡이 있고 안정적으로 좀 추구를 하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 이런 일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36세 된 젊은 남성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분이 벌써 자녀분을 두 명이나 두고 있고, 그리고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 추세대로 나간다면, 한 40대 초중반 정도에는 나름대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